한국사회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원경당 성진대종사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반야의 도리를 삶으로 보이셨다며 원경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포항시립합창단이 종교 편향이 아닌 가족음악회를 준비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립합창단은 지난 여름 기독교 일색의 음악회를 진행해 불교계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체 세 곳이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대선 후보도 참석해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각자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대형보라 정밀조사 사업을 점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서 국가문화재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체계적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상월선한 만행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수미산 원정대 일기 동문회가 출범했습니다. 회장은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맡았으며 분기별 특강 등 불교 공부 모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묘원불교문화상은 사단법인 우리는 선우 유필화 이사장과 현익채 전 금정중학교 교장이 수상했습니다. 수원 봉령사는 세주당 묘원명사 원적 10주기 추모 다례제도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해방과 분단의 한국 사회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원경당 성진대종사 연결식이 어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치열한 수행을 통해 한의 화두를 놓을 수 있었다는 스님의 마지막 길에 사부대중의 애통한 마음은 겨울빛처럼 대지를 적셨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조그마한 구석에 풀 한 포기라도 좀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사면은 어린 시절 부처님 품 안에서 그 격동기 세월에 목숨을 유지하고 살았으니까 그저 그냥 제 마음적인 조그만한 그 보답이 되지 않을까. 지난 6일 법납 62세, 세수 81세로 열반에 들었던 원경당 성진대종사의 연결식이 어제 오전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원로회의 의장 세민대종사를 비롯해 성파대종사와 대원대종사 등 원로의원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을 비롯해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과 신도들이 참석한 이날 연결식은 갑작스런 대종사의 열반을 애통해하는 사부대중의 마음처럼 겨울비가 대지를 적셨습니다. 세민대종사는 성기를 터득한 백납의 운수였다며 수행자 원경대종사를 칭송하고 대중의 비원을 들어 속환사바하길 기원했습니다. 여기 모인 대중의 비원을 들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불의를 밝히시고 조계의 선풍을 드날리소서. 원경대종사는 조선 남로당을 이끈 이정 박헌영 선생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불가에 맡겨져 험준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삶은 오히려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을 밝히는 화두가 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무쟁 삼매의 삶을 몸소 보여준 대종사의 삶은 금강경 사구계와 다름 아니라며 추모했습니다. 모두가 임시로 붙인 이름이지만 그러나 어느 하나도 큰 스님을 가리키지 않음이 없으니 이때 있지 않으며 있지 않되 없지 않음이라는 반야의 도리를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사부대중은 슬픈 가족사는 화두가 되고 현대사의 비극과 한을 넘어 대자비의 길을 연 대종사의 수행정진을 사표로 삼겠다며 영전에 향과 꽃을 올리며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존중 없는 세상에서 어찌 통일을 기대하는가 라고 일갈하신 대종사님의 메시지가 죽비소리 같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연결식에 이어 스님의 법구는 만장을 앞세워 용주사 경례를 돌아 다비장으로 향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캐럴 캠페인을 벌이며 국공립 및 시립합창단들이 곳곳에서 찬송가 공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립합창단이 종교 편향이 아닌 가족음악회를 준비해 진정한 송년음악회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립합창단은 지난 여름 기독교 일색의 음악회를 진행해 불교계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포항시립합창단이 오는 16일 가족 송년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캐럴 같은 기독교 찬양 일색의 찬송과 공연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국의 국공립 및 시립합창단과 달리 주제를 가족에 맞춰 온 가족이 함께 음악을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민요에서부터 대중가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춘 종교색이 옅은 캐롤 몇 곡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곡 구성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 영화 음악들, 생소한 악기들로 한번 신나게 들어보는 시간들, 트로트 메들리를 가지고 무대도 꾸며보고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레파토리로 함께 하자 이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여름 특정 종교 일색으로 공연을 기획해 불교계와 마찰을 빚었던 포항시립합창단이 정부가 국민 세금을 뿌리며 억지 캠페인을 벌이는 캐럴 대신 코로나를 겪으며 더 소중해진 가족의 의미를 공연에 담아 송년음악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기독교인 노래를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스님들이 쭉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장이 미리 찾아뵙고 요리요리한 것을 하겠노라고 시립합창단이니까 불교적인 것도 하고 기독교적인 것도. 포항시립합창단은 종교 편향적 공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공연을 취소한 이후에도 지역 불교계와 꾸준하게 교류하며 상생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 고유 문화 자산 안에서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음악으로 승화해서 시립예술단이라면 함께 모여서 또 각자의 것을 또 같이 내놓고 연주하고 사찰도 있고 또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맞는 아름다운 합창곡들을 좀 작곡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연주하면 어떨까 하는데 서로의 기념일을 축하하며 이웃 종교와 유대를 이어오고 있는 포항 불교계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 종교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특히 천주교, 기독교 가끔 만나서 공양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합창단 건으로 해서 이것이 시에 자금을 갖고 이렇게 편애된 그런 노래를 한다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지닌 시립합창단인 만큼 특정 종교에 편향되거나 그로 인해 소외와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항 시립합창단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은 정부의 억지 캐럴 캠페인에 편승해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의 대다수 공공합창단의 종교 편향 공연에 상생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한국사회복지단체 협의체 세 곳이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참석해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각자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학대,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적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교계를 포함한 한국사회복지단체들이 어제 코엑스에서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참석해 각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다를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의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정부가 복지 부담을 민간에 떠맡겨왔다며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임금 격차 해소, 안전 강화,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철수 후보는 현금성 복지보다 서비스 복지를 늘려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을 쏟는 대선 후보들의 모습에서 복지강국의 희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여러 사회복지단체와 힘을 모아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생각이 아닌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고무적으로 들렸고요. 이날 사회복지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복지부 신설, 사회복지 예산 확대 등을 포함한 10가지 복지정책 의제를 전달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을 점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괴물을 보는 관점과 과제를 주제로 괴물의 가치를 조명했는데요. 국가 문화재 여부와 상관없는 체계적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성보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한국불교의 주요 성보문화재인 괴불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 정보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불화 정밀조사 사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어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에 큰 기여가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괴물이 가지고 있는 숨은 가치를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괴불도에 다양한 역사적, 학술적 관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형불화 정밀조사에 지원을 한 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성과 도출을 축하하며 원만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괴불탱은 예배 대상으로서의 종교적 특수성과 조성 당시 사람들의 신앙심이 투영된 성보로서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이나 중국, 일본 다 불화를 만들었지만 이런 대형 불화는 한국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색이고 우리가 계속 길이길이 보존할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술대회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조사했던 47건의 괴불탱을 열거하고 오류 수정, 기초자료 확보, 국가문화재 신규 지정 등 실질적 성과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측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문화재 여부에 상관없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지정화되어 국가적 관리체계에 편입되어 있으나 비지정문화재는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어 현재 진행되는 정밀조사 사업의 대상 확대가 요구됩니다. 이날 괴불의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하고 괴불의 확장성과 전통 색재, 과학적 조사 연구, 관리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 내용들을 토대로 괴불을 보는 관점과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고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총평하며 학술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불교 인연 맺기로 문을 연 수미산 원정대. 이제는 2기 단원들이 활동하며 불교 중흥 활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수계를 통해 교육을 마친 1기 단원들이 동문회를 조직하고 신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종교를 넘어 불교와 인연을 맺기 위해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상월선원 수미산 원정대. 몇 달간의 불교 입문 교육을 받고 전통 사찰을 참배하며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힌 오피니언 리더들이 회향 이후 동문회를 조직해 활동을 이어갑니다. 수미산 원정대는 지난 9일 서울 봉은사에서 1기 동문회 출범식을 열고 동문회 임원진과 실무진을 꾸렸습니다. 1기 동문회장은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맡았습니다. 해주스님께서 성윤, 불성의 붉은 여의주로 세상을 밝히라는 뜻의 법명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 포교와 성찰, 실천한 삶을 살도록 정제를 하겠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받으신 법명대로 원만 성취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동문회는 앞으로 봉은사 신도로서 사찰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분기별로 특강과 토론 등의 불교 공부 모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월선원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사찰 순례와 달빛 걷기 등 신행 생활에도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은사의 주요 행사,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활동으로 정해봤습니다. 출범식에서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과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동문의 발전을 기원하며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수미산 원정대는 그간의 신행과 교육을 사진으로 정리해 앨범을 제작하고 얼마 전 입재한 2기 단원과도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행생활을 하지 않는 동문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행생활을 함께하는 그 신행생활을 통해서 우리 수미산 원정대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불교와의 새로운 인연으로 삶의 지침을 점검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원력을 모은 수미산 원정대. 사부대 중이 함께 뿌린 한국불교 중흥의 씨앗은 조금씩 사바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봉령사는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치열하게 정진하는 학인 스님에게 묘엄 불교문화상과 세주 묘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주인공을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묘원불교문화상은 사단법인 우리는 선우 유필화 이사장과 교법사로 활동했던 전 금정중학교 현익채 교장이 수상했습니다. 유필화 이사장은 IMF 파동 때 여성 노숙자 자활시설을 운영했고 군장병 포교에 노력했으며 국제청소년 포교활동에도 힘을 쏟아 몽골청소년 연대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현익채 전 교장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불교어린이회, 법륜불교어린이회를 창립하고 부산불교 100년의 발자취 등 20여 종의 책을 발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묘선께서 쓰신 회색 고무신 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이 봉령사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큰 스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신가를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특히들이 그 특기를 느꼈습니다. 90년대부터 쇠퇴하고 탈종교 현상을 맞이하면서 부산불교 현황을 다시 조사해보니 법회를 보는 고등학생 단체는 한 5군데, 또 파라미타는 학교에 조직이 되었지만 큰 활동이 없었고. 봉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 학인 스님들에게 우수입학 장학금과 우수학인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3명의 스님들에게도 각각 3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글이 널리 퍼져 중생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윤회의 어두운 밤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이날 묘원명사 추모다례제에서 상좌 스님들과 손상좌 스님들이 참석해 초이담액 전수자들이 우려낸 차로 헌다했습니다. 묘엄 스님에게 전강 전계를 받고 명사 법계를 품수한 완주 안심사 주지 일연 스님도 함께 추모했습니다. 봉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세주당 묘원명사 평전을 내년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다듬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다듬어서 책은 한번 넣으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스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봉령사 대중 스님들은 묘원명사에 투철했던 수행 정신을 이어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실천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직지사를 동국 제1가람으로 이루며 4부대 중에 존경을 받아왔던 노관대종사 4주기 추모다례제가 지난 9일 직지사 설법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다례제에는 직지사 회주 해창스님, 도리사 회주 법등스님, 직지사 주지 법보스님 등이 참석해 스님의 4주기를 기렸습니다. 문도대표 해창스님은 13세 직지사로 출가해 30여 년간 대작불사로 직지사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가람으로 일으킨 노관대종사의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관대종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하고 직지사 조실로 추대돼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매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간화선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시작된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상량식이 어제 봉행됐습니다. 상량식에는 전국 선원수조와 선문화복지회 이사장 의정스님, 봉암사 주지 진범스님,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스님, 고윤환 문경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의정스님은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체계화, 일원화된 간화선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는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2018년 첫 삽을 뜨고 2만 5천여 평의 대지에 국민선원을 세우는 불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 연수동, 명상홀, 웰컴센터, 꽃띠 수행처 등을 완공하고 개원식과 함께 간화선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